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3년 4월 학평 인문계 17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함수 중 주기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뭐예요?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들의 주기성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자, 얘는 우리 뭐 하셔야 돼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전체의 절대값 그리고 x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그 주기 함수가 뭔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한번 전부 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사인 x 하나 그려놓을게요. 사인 x는 일단 선생님 0과 2파이까지만 그릴게요. 그래서 사인 x 하나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사인 x죠. 자, 코사인 x도 한번 그려볼까요? 코사인 x는 이렇게 코사인 x. 코사인 x도 여기 안에서만 그리면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2파이죠. 가운데가 파이가 되겠고요. 탄젠트 하나 그릴까요? 탄젠트 함수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탄젠트 그래프는 요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코사인 x. 얘가 y는 탄젠트 x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뭘 알고 있어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얼마다? 2파이다. 2파이마다 반복이 되고요. 탄젠트 그래프는 뭐다? 파이마다? 파이마다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 뭐 하면 되겠다? 전체의 절대값 해볼게요. 그러면 1번이 이거죠? 여기 전체의 절대값 하면 뭐가 되냐? 전체의 절대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요 밑에 부분이 들어 올라가면서 원래가 주기가 2파이였던 게 요렇게 요렇게 바로 파이마다 반복이 일어나니까 얘는 주기가 뭐가 되겠다? 파이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한번 전체의 절대값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의 절대값을 하게 되면 이 아래 부분이 들어 올라가면서 요렇게 그래서 실제로 2파이, 0과 2파이 바깥쪽도 그리면 요런 식으로 계속 위쪽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즉 주기가 얘도 정확하게 얼마?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주기가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기 함수죠. 탄젠트 해볼게요. 탄젠트도 전체의 절대값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 부분을 들어올리면서 이 그래프가 아래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이쪽도 요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보입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그에 당하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마다 반복이죠. 그러니까 얘도 주기가 파입니다. 탄젠트만 유일하게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는 일단은 변하지는 않네요. 됐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4번과 5번 하기 위해서 안쪽에 절대값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y는 사인의 절대값 x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얘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사인 x를 그리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사인 마이너스 x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사인 x 그래프라는 건 뭡니까? 그냥 원래 여기 0보다 큰데 이거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0보다 작아지는 곳은 y는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라는 것은 x쪽에 붙으면 뭐에 대칭되게 그려야 해를 y축 대칭되게 그려라. x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 y축 대칭.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y축 대칭되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가겠네요. 뭐예요? 얘가 결국에는 계속 반복적이 나오려면 얘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얘가 대칭되게 그렸네. 그랬더니 뭐가 돼요? 주기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4번 그래프는 주기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5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코사인 절대값 x. 그러면 y는 코사인 절대값 x를 해보면 얘도 똑같아요. x가 0보다 클때 코사인 x, 0보다 작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x인데요.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자, 그랬더니 코사인 x 여기는 여전히 요거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얘를 뭐에 대칭되게 그릴 거다? y축 대칭되게 그려도 요거 y축 대칭돼도 이렇게 반복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코사인 그래프라는 것은 안쪽을 y축 대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원래 그래프가 나와요. 이유는 뭐냐?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여전히 2파이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전부 다 그렸고요. 전체의 절대값, 안쪽의 절대값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4번만 주기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